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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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AGF 콘테스트를 가려고 했었는데 늦었어요. 5시면 입점 마감이래요. 근데 한 4시 50분쯤 도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비통한 소식이 들렸어요. 쫀득이가 헤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막상 방송에서 친구의 그런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친구가 방송 중인데도 제가 카톡을 먼저 보냈어요. 혹시 이거 유튜브 콘텐츠로 써도 되는지. 오늘 콘텐츠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단지 내 생각에서는 둘이 헤어진 것을 이미 헤어진 공식 커플의 대명사 공대생과 그리고 여자친구로 사귀어본 적이 없는 모쏠아다 카라미가 함께 평가를 하면 어떨까? 일단 그러면은 한 명씩 부르면서. 자다가 급하게 불려왔습니다. 저희가 옷을 슬퍼하는 의미로 같이 모아왔고, 저희가 좀 기분을 업해드리려고 꽃갈콘이랑 폭죽이랑 준비를 하려 했는데, 난 진짜 진심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아, 괜찮아. 병신같이 방송에서 이제 막 자랑하고 연애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꼴값 돌다가 이제 차일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방송인의 연애의 말론 이거예요. 억울하면 결혼해. 그러니까. 아,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또. 아, 안녕하세요. 선배로서. 아, 근데 제가 복장은 저희 다 블랙으로 맞추기로 했는데 어찌 왜 지금 뭐 블링블링 뽕따 조합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아, 요즘에는 축하한 아니 애도하는 자리에서 MG스럽게 입고 가도 되는. 그 왜 가나에서 왜 그거 이거 하는 것처럼 슬프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행복하게 이제 보내주는 그쪽 느낌으로 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분 모시고. 다음 분 모시나요? 그래도 저희가 검정색으로 맞추기. 택시를 진짜 파티하러 왔는데요. 할래 할래 할렐루야 할래 할래 할렐루야.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모쏠아다 황제께서 일단 황 네네 왜 헤어져서 왜. 안 그래도 최근에 형이 그 유튜브 방향성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방황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이기까지 하니까. 그래도 방향성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캠 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전 여친한테 도네이션 보내보기. 프로거든요. 좋다. 현 이제 모쏠아다 왕.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의미로 질문의 의미가 있나 했는데 연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애요? 연애란 하나의 새로운 잉태랄까? 벌써 여기까지 갔어? 결혼 말고 연애요 이 양반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번 이별에 대해서? 말반가 싶긴 하고요. 아니면 혹시 약간 조짐이 보였나요? 조짐은 중간. 눈치 못 챈 게 그 둘이랑 있을 때 비스박스만 해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저희가 둘이... 대화를 하고 있을게요. 아, 네, 제가 최솜이고. 아, 네. 아, 근데 오빠 뭐 이번에 유튜브 올라간 거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보자고. 내가 진짜 방송용이 아니라 집에 왔는데 얘가 어 왔어? 어찌기지야라는 거. 그럼 진짜? 모르는 입장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무조건 박준호 잘못이겠죠. 무조건 쫀다 잘못이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욕심이 많았어요. 맞다. 어디 감히 군대를 가야 하는 양반이. 또 이제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거는 쫀득 채널 지분의 80%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영상 다 내려가면 조회수 2천만 날라가요.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손실. 사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과연 쫀득이는 소미관련 컨텐츠를 지울까? 하나 둘 셋. 개추. 일단 제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석적으로 봤을 때 상황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헤어지자. 제가 누구죠? 최소미. 아, 오빠 못생겼어.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영상 남겨도 돼? 아,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누가 찾다 이거를 아는 분은 없는 거죠? 정말 쫀득이 찾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헤어질래? 왜냐면 의뢰차. 마음속에서는 나는 너가 헤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의뢰차 말했다. 난 젠틀하니까. 소미가 거기서 군대 때문에 헤어질래? 한번 해봐. 나 군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헤어질래?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만해!
너네 나를 왜 자꾸 돌려! 얘도 너네 나 나가니까? 아니 반대로 이제 소미가 찾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고 했을지 좀 궁금한데 사실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이제 권태기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쫀득이 형이 운동을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이게 관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별로였는데 더 못생겨지기 시작한 거죠. 말다툼 하는 그 타이밍에 얼굴을 딱 봤더니 못생겼어. 화가 존나 나 막. 연애 처음에는 콩깍지라는 단계가 있었죠. 소미랑 쫀득이가 가장 초창기 때 저희가 아. 외모 대결을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준석이를 뽑았던 게 소미였어요. 그때.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뭐야 왜? 그래서 그때 뭔진 모르겠지만은 콩깍지가 쉬었던 거야. 헤어진 형이 차였다. 에 이제 대해서 엄청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형 때문에 다 까먹었어. 내 실화를 여기서 풀어버렸어. 쫀득 형이 찾는 게 맞네. 떠봤다가 그치, 그치. 아 진짜? 경험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콘텐츠로 우리가 우리 헤어졌어요 같이 우결의 반대로 그런 걸 좀 해보자 콘텐츠를 서로 이렇게 짜고 있었는데 야 근데 나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럴 거면 그냥 진짜 그냥 헤어질까 했는데 3분 정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그게 맞겠지? 이러는 거야. 숙여내지지 마요! 지난 일이야! 어떤 얘기를 하든 재밌게 웃었죠. 아 리액션 진짜, 진짜, 진짜. 해줄게 제대로 해줄게.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월세는 어떻게 달래? 영상? 그만해! 그만해! 못하겠어! 그만해! 어우 짜증나 진짜!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분을 빼고는 이별을 겪어보셨을 텐데 아 썸도 포함할까요? 강아지나 썸이요? 아 그러면 잠깐 아, 쉬고 계세요. 비트박스 먼저 해주세요. 비트박스 각자 그 이별했을 때 그 감정이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는 네. 엄청나게 슬펐는데 네. 그 다음날에 바로 홍대 클럽 가서 흔들어 제껴버렸지 뭐. 아 뭔가 자유로움이 있었구나. 7년 만에 이렇게 갇혀있던 게 확 풀어지니까 아 맞아요. 처음에 슬프지만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그죠. 군대에서 헤어져서 슬펐지만은 어 지금 너무 신나는데 아 뭐예요 리듬이 어, 그 다음에 저 아 제 차례인가요? 왜 신나게 헤어졌던 거 같지, 씨발? 나도. 아, 저는 차였거든요. 어쨌든 캐나다에 살고 있기 아, 때문에 장거리. 장거리가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대의 명언을 남기고 차였거든요. 마른 땅의 비옥 같은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여기서 하이렌트 한번 주세요. 너 절대 다시는 나랑 같은 남자 절대 못 만날 거다. 계속 무슨 얘기야 웃었죠? 아 시작 주제가 뭐야? 누가 찾는가? 아 이거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티키타카 하고 싶었던 거야. 씨발. 에이, 내가 봤을 때, 왜?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늘 주제가 독수리 뿌리가 왜 노랄까라고 진짜 몇 시간 얘기했어. 그러면은. 뭐 슬슬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는 게 그럼 앞으로의 쫀득형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아무튼 아 그렇게 하고 싶다. 최선미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쫀득형한테는 깝치지 마라 앞으로. 혹시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이 가라앉아지고 이제 서로 이제 괜찮아진다면 최선미랑 합방해서 지금 와서 떠올랐어요. 내일 내가 쫀득 형이랑 촬영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 네. 최승현한테도 한마디. 조금 서먹서먹해요 저는. 한 네 번밖에 못 봤는데. 안 봤기 때문에. 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아. 꼴 좋다. 저는 뭐 소미한테 한마디를 남기고 싶네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저녁 후에 준석이가 말을 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때의 준석이를 만나면 말이야 걘 진짜 결혼까지 생각해야 된다겠다. 부지부지해질 수도 있고 추악해질 수도 있어. 끝까지 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꼭 응원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시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개팅 하고 싶다라면 컨텐츠로 0828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깔나게 이제 같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앞에서 결국 커플 컨텐츠도 존나게 했고 존나게 했고 그리고 김한질도 했고 김한질도 했고 쫀득이 연애를 하면서 폐악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저희도 나름의 소심하게 업보 청산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들 쫀득이의 친구니까 화이팅을 빌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명신 화이팅 화이팅.